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프리티가든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공기정화 식물, 지난번에 그 공원에 갔다가, 키워보라고 이렇게 농장 사장님께서 요거를 저한테 이렇게 분양을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예쁘게 분갈이를 해보았습니다. 세개 모두 공기정화 식물이고, 방 그늘에서도 아주 잘 자라는 아이들입니다. 이게 제가 데려온 지한달 정도 된것 같은데요. 일단 이름부터 한번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거북 알로카시아입니다. 거북이 문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알로카시아 그냥 밈 모양도 있지만 이렇게 거북이 모양, 등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거북 알로카시아예요. 요것도 공기정화 식물로 아주 탁월한 기능을 하고요. 그리고 스파트 필름. 요거는 이제 그 농장에서 원래 스파트 필름은 저 초록색인데 요렇게 연두색이면서 약간 노란빛도 띄우는 요런 신품종을 특별히 개발하셨다고 합니다. 네. 요거는 개발하셔서 그러나 조금 비싸다고 해요. 요거는 그냥 일반 스파트 필름. 네, 공기정화 식물로 아주 좋죠. 네, 제가 이제 요세 가지 키우는 법하고 여러 가지 이제 특성을 말씀드려 보기 전에 지난 영상에서 능소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좀 능소화를 오늘 길거리 지나오다가 능소화 꽃이 많이 떨어져 있어 갖고 제가 그걸 조금 가져왔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능사꽃. 농소화 끝을 제가 가져와서 이렇게 씻어가지고 이제 말리려고 이렇게 채반에다가 이렇게 놨습니다. 이 능사꽃은 이렇게 말려가지고 이렇게 한 개씩 그냥 차로 마셔도 끓는 물에 우려가지고 마셔도 부인병 예방,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켜주고요. 더 열이 더웠다 내렸다 식혔다 막 하는 거를 정상적으로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어열을 제거해주고 이제 불순물이 많은 나쁜 피를 맑게 해주고 젊은 분들이 좀 월경 불순이 많잖아요. 아기 낳기 전에 아가씨들 그런 분들한테는 월경 불순을 정상화 시켜주고 그 막혔던 혀를 파 풀어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능소화 아주 좋으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요거 요즘에 능소화가 옛날에는 양반집에만 피었었는데요. 요즘에는 길거리 뭐 어디에도 멋지고 이쁜 이 능소화가 많이 피어 있으니까요. 혹시 요즘에는 좀 많이 꽃이 떨어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요 꽃을 주워다가 이렇게 말려가지고 씻어서 말려서 차로 드시면 좋습니다. 당금주 같은 거 해드셔도 좋고요. 당금주는 만드는 방법은요 지난 영상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의 공기정화 식물, 이거는 세계의 알로카시아 스파트 필름 1, 2. 이건 특별히 개발한 스파트 필름이고요. 요거보다 요게 좀 가격이 조금 더 비싸다고 합니다. 스파트 필름이나 알로카시아나 품종 개발 스파트 필름, 요거는 모두 다 집에서 공기정화 식물로 저희가 이제 달기 같은 경우 뭐 이런 것들은 좀 햇볕을 많이 보여줘야 되지만 이거는 방 그늘에서도 잘 자랍니다. 오히려 햇볕 저번에 제가 이거 햇볕을 보여주려고 좀 내놨더니 이게 이파리가 푹 죽는 거예요. 오히려 햇볕을 너무 많이 보면 이 아이들은 이파리가 푹 죽어서 이렇게 말라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너무 고온도 안 좋고요. 20도에서 25도 사이에 키우시면 좋고요. 실내에서 아주 잘 자라는 식물이라서 아파트 같은 데서 아주 잘 어울리는 아파트나 빌라 등 실내에서 아주 잘 어울리는 사무실 등 이런 데서 잘 어울리는 식물이에요. 그리고 이물 주기는요, 세 가지 다 똑같습니다. 물 주기는 이렇게 요 흙이 말랐을 때요 잎이 조금 쭈글거리고 말랐을 때 보통 일주일에 이렇게 한 번씩 주는데요. 요즘 여름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번 정도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2주에 한번 내지 두번 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것도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뿌리가 썩을 수가 있습니다. 가습에 주의해 주시고요. 반드시 흙이 말랐을 때, 화분 흙이 말랐을 때 잎이 좀 물을 달라고 이렇게 좀 풀이 죽었을 때 그때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스파트 필름은요, 연중 하얀 꽃을 피워요. 꽃이 안 생기면 이거 온도를 조금 높여주면 된다고 합니다. 저도 이것도 하얀 꽃을 피워보기 위해서 온도를 높여가면서 피워보겠습니다. 이 이제 분갈이 시에는요, 상토하고 배양토를 거의 반반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밑에 이제 배수충을 좀 깔아줘야 되고요. 분갈이 시 배양토, 흙, 배합은 상토 반, 배양토 반 이렇게 해서 심어주시면 물만 제때제때 잘 주시면 아주 잘 자란 아이고요. 뭐 물 주실 때 영양제 같은 거 좀 섞어주시면 더욱더 잘 자랍니다. 식초에다가 계란 삭힌 물, 칼슘 액비 이런 거 주셔도 되고 뭐 하이 아토닉 같은 거 주셔도 되고요. 영양제를 주시면 좋고요. 병충해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것도 여름에는 미리 살균제 등으로 방제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연두색인 이 아이는요, 이렇게 새로 개발한 신품종이라고 하고 요 원래 스파트 필름보다 이것이 아주 분위기도 있고 아주 예쁩니다. 예, 잘 키워서 예쁘게 예쁘게 분지를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알로카시아도 아주 예쁘죠. 알로카시아 거북무늬가 참으로 예쁘죠. 요것도 키우는 방법은 뭐 스파트 필름이나 똑같고 공기정화 식물, 예, 실내에서 뭐 가습기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미세먼지 흡수라든지 그런 공기정화 식물로서 아주 탁월한 효과를 줍니다. 요거는 이제 또 이렇게 얘네들은 물이 부족하면요 잎이 쭉 처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물을 또 흠뻑 주시면 됩니다. 저는 다육이는 뭐 저면간수를 해주든가 아니면 물을 이렇게 위에서 조금씩 주는데요. 요 아이들은 제가 이렇게 물을 줄 때 이렇게 잡고서 샤워기를 흠뻑 밑에 물이 쭉 빠지도록 흠뻑 줍니다. 목말라 했던 아이들이 아주 물을 흠뻑 마시고 또 이렇게 잎이 쭉 처졌다가도 아주 활짝 살아나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지금 저희 집에 올 때만 해도 아주 조금 했었는데 많이 컸어요. 잎이 몇 개 나왔는지 모릅니다.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방 그늘에다 이렇게 물만 줘도 아주 잘 자란 아이들, 새 아이들 오늘 화분에다가 이렇게 알로카시아 심어줬고요. 이거는 저희 집에 있던 화분에다가 심어줬습니다. 스파트 필름, 일반 스파트 필름.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구입해온 예쁜 분에 이렇게 스파트 필름 심어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 아이들 키우는 방법과 특성 등을 여러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다육이보다는 아주 덜 신경 쓰이고 물만 제때제때 잘 주면은 예쁘게 잘 크는 아이입니다. 네, 식물을 좀 어려우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시면 이것도 아주 저에게 많은 기쁨을, 힐링을 많이 주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아, 공기정화 식물 세 가지를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